2021년 10월 스토킹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경범죄로 처벌되었던 스토킹 행위는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형법상 폭행과 협박죄 등 각각의 혐의별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이들 혐의는 모두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이 교제폭력 피해자에겐 또 다른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친구 집 우편함에 마약 넣을 거다. 그리고 신고할 거다. 그럼 네 인생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잘해라. 가해자는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 친밀함을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건 경찰에 신고를 해놓고도 뒤이어 다시 합의를 해주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사건에서도 이게 여자친구에 대한 세 번째 상해였는데 이제 합의를 해줬거든요. 남자친구가 이제 경찰에 잡혀가고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얘가 나와서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 용기를 내 신고를 해봐야 검거된 가해자 중 소수만이 구속 수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교제폭력 피의자 13,000여 명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으로 2.2%에 불과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치 자료를 봐도 그 비율이 2%대로 비슷했습니다. 고 이효정 씨 사례에서도 이 씨 사망 뒤에야 B 씨는 폭행치사 등 3개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처벌 불허 의사를 표시해달라, 우리 합의하자라고 계속 만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다. 라는 것은 처벌이 약해지는 이런 결과로도 교제폭력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윤영석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두 법안 모두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임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김미애 의원 안에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제외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고 지난달 고 이효정 씨 유족들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연인 간 폭행이나 상해 치사 사건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일 경우 양형을 가중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은 개시 4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여성을 때리는 거잖아요. 여성 범죄에 대한 특수한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 양형밖에 교제폭력에 관한 가해자는 좀 가중 처벌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지난 5일 김미애 의원은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관련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제의 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법률에다 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만남의 어떤 정도라고 할까요? 횟수, 뭐 그리고 주변인의 평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교제폭력과 다른 폭력과의 어떤 차별점을 어떤 식으로 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죠. 고 이민경 씨의 전 남자친구인 A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3일. 유족들은 초조한 심경으로 재판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1심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거 처분이가 좀 다른데 구형은 10년이 나는데 지금 실형이 3년 6개월이라는 거는 교제폭력이라는 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선고 일주일 전 사랑하는 딸과 뒤늦게 마음으로 이별을 하는 유족들과
민경 씨 수목장에 동행했습니다. 왜 수목장 하시려고 생각했어요? 아, 오셔서 그냥 자주 찾아올 수 있어요. 나 해피 겪고 오셨잖아요. 얘는 응모 있잖아. 한편 고 이효정 씨의 전 남자친구인 B 씨의 3차 공판 다음 달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